이 나르는 주유소는 제163 공중급유비행단 공중요원들에게 배속돼 있습니다. 이들을 그리즐리라 부르죠. 대단한 공군요원들입니다. 캘리포니아 리버데일의 마치 에어 예비기지에 주둔하고 있죠. 여긴 캘리포니아 주 방위 공군기지인데 이제 공중급유를 해볼 겁니다. 시작해봅시다. 나는 여기서 데나 헤사이머 소령과 부조종사 그리고 붐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직책의 하사를 만났죠. 거대한 비행기 직원 조촐한 인원이었죠. 이게 다예요? 단 셋이서 비행기를 관리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소령, 이 비행기가 오늘 우리가 탈 건가요? 그렇습니다. KC-135R 모델이죠. 스트라토 탱크입니다. 우린 오늘 이걸 탈 겁니다. 일반적인 비행 전 검사를 한 후에 소령은 이제 새 사무실이 될 급유기 안으로 날 안내해 주었죠. 창쪽으로 부탁해요. 급유의 마지막은 스트라토 탱크의 급유 붐이 맞습니다. 이 840cm의 파이프는 1410cm까지 늘어납니다. 연결 장치가 끝에 달려있죠. 그리고 장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 자체에 작은 날개들이 있습니다. 과거 범퍼로 덮은 기다란 고무옷을 쓰던 시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발전을 한 것이죠. 놀 만큼 놀고 나자 이제 비행기에 올라 안전띠를 메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스로틀을 점점 앞으로 밀면서 4개의 엔진에 힘을 가하더니 드디어 떠올랐죠. 부드러운 비상이었죠. 우린 약 시속 700km로 비행했습니다. 그리고 고도는 7200m였습니다. 곧이어 우린 천천히 타원을 그리며 날면서 급유를 해줄 준비를 했죠. 30km 뒤에 있나?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우회전을 해야겠네. 가니, 급유하는 걸 보고 싶으면 지금 뒤로 가세요. 아, 좋아요. 이따가 봅시다. 난 조종석에서 붐 오퍼레이터 맨 로즈 하사가 있는 비행기 맨 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갑판 아래 붐 포드에 자리를 잡았죠. 확실히 비행기에서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이 순간에 작은 친구들이 따라붙고 있었죠. 이들은 프레스노의 캘리포니아 주 방위기지 144 비행단 소속의 F-16 전투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임무 수행에 앞서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러 온 것이죠. 이제 붐 오퍼레이터가 조이스틱을 사용해 붐을 조절하는 사이에 전투기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시속 700km로 날고 있는 이 두 비행기가 결합하려면 유능한 전문가가 필요하죠. 붐을 약 3m 정도 늘립니다. 그런 다음 전투기에 집어넣고 연결을 한 다음 접촉을 합니다. 전투기가 올라와 고정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내려가나요? 60cm 정도 올라왔습니다. 일단 고정이 되면 붐을 내려서 접촉을 합니다. 예, 인터폰으로 연락을 합니다. 230kg의 연료는 약 75갤런으로 F-16 전투기가 담을 수 있는 약 3000kg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붐은 연료를 멈춰야 하는 순간을 어떻게 알까요? 그건 비행 갑판에 있는 승무원이 연료 게이지를 보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노즐을 꺼버리죠. 230kg. 분리하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급유 시간이 채 1분도 안 걸렸는데 기름을 채웠어요. 아, 1분 만에 연결된 붐을 분리하고 떠나네요. 맞아요. 순식간이죠. 이제 5대가 남았습니다. 전투기들이 연료 펌프를 연결하러 줄을 섭니다. 하나, 둘, 연결 확인. 알았다. 알았다. 230kg. 230kg. 분리. 샘파피. 그럼 수고. 그럼 전투기 번호를 적어놔야 누구 차례인지 알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신용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 푸르른 창공에서 2시간 동안 급유를 하고 난 후에 우린 기지로 귀환했죠. 또 다른 우리 시청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했으니까요. 흔히 남자와 소년의 차이는 장난감 크기의 차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마치에어의 그리즐리들은 초대형 장난감을 가진 셈이죠. 그리고 고도는 7200m였습니다. 곧이어 우린 천천히 타원을 그리며 날면서 급유를 해줄 준비를 했죠. 30km 뒤에 있나?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우회전을 해야겠네.
가니, 급여하는 걸 보고 싶으면 지금 뒤로 가세요. 아, 좋아요. 이따가 봅시다. 난 조정석에서 붐 오퍼레이터 맨 로즈 하사가 있는 비행기 맨 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갑판 아래 붐 포드에 자리를 잡았죠. 확실히 비행기에서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이 순간에 작은 친구들이 따라붙고 있었죠. 이들은 프레스노의 캘리포니아 주 방위기지 144 비행단 소속의 F-16 전투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임무 수행에 앞서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러 온 것이죠. 그럼 연료를 멈춰야 하는 순간을 어떻게 알까요? 그건 비행 갑판에 있는 승무원이 연료 게이지를 보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노즐을 꺼버리죠. 230kg. 분리하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급유 시간이 채 1분도 안 걸렸는데 기름을 채웠어요. 아, 1분 만에 연결된 붐을 분리하고 떠나네요. 맞아요. 순식간이죠. 이제 다섯 대가 남았습니다. 전투기들이 연료 펌프를 연결하러 줄을 섭니다. 하나, 둘, 연결 확인. 알았다. 알았다. 230kg. 230kg. 분리. 샘파피. 그럼 쓰고. 이제 붐 오퍼레이터가 조이스틱을 사용해 붐을 조절하는 사이에 전투기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시속 700km로 날고 있는 이 두 비행기가 결합하려면 유능한 전문가가 필요하죠. 붐을 약 3m 정도 늘립니다. 그런 다음 전투기에 집어넣고 연결을 한 다음 접촉을 합니다. 전투기가 올라와 고정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내려가나요? 60cm 정도 올라왔습니다. 일단 고정이 되면 붐을 내려서 접촉을 합니다. 예, 인터폰으로 연락을 합니다. 230kg의 연료는 약 75갤런으로 F-16 전투기가 담을 수 있는 약 3000kg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붐, 이 나르는 주유소는 제163 공중급유 비행단 공중요원들에게 배속돼 있습니다. 이들을 그리즐리라 부르죠. 대단한 공군 요원들입니다. 캘리포니아 리버데일의 마치 에어 예비기지에 주둔하고 있죠. 여긴 캘리포니아 주 방위 공군기지인데 이제 공중급유를 해볼 겁니다. 시작해봅시다. 나는 여기서 데나 헤사이머 소령과 부조종사 그리고 붐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직책의 하사를 만났죠. 거대한 비행기 직원 조촐한 인원이었죠. 이게 다예요? 단 셋이서 비행기를 관리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소령, 이 비행기가 오늘 우리가 탈 건가요? 그렇습니다. KC-135R 모델이죠. 스트라토 탱크입니다. 우린 오늘 이걸 탈 겁니다. 일반적인 비행전 검사를 한 후에 소령은 이제 새 사무실이 될 급유기 안으로 날 안내해 주었죠. 창쪽으로 부탁해요. 급유의 마지막은 스트라토 탱크의 급유 붐이 맞습니다. 이 840cm의 파이프는 1410cm까지 늘어납니다. 연결 장치가 끝에 달려있죠. 그리고 장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 자체에 작은 날개들이 있습니다. 과거 범퍼로 덮은 기다란 고무옷을 쓰던 시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발전을 한 것이죠. 놀 만큼 놀고 나자 이제 비행기에 올라 안전띠를 메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스로틀을 점점 앞으로 밀면서 네 개의 엔진에 힘을 가하더니 드디어 떠올랐죠. 부드러운 비상이었죠. 우린 약 시속 700km로 비행했습니다.